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양 전동공구 한평재입니다. 자, 오늘은 예초기 두 대가 지금 작업대 위에 올라가 있죠. 증상이 똑같습니다. 증상이 무엇이냐고 하면 잘 쓰고 놔뒀는데 요거는 이틀 후에 쓰려고 하니까 스타팅이 당겨지지가 않는다. 요거는 작년에 잘 쓰고 놔뒀는데 지금 스타팅이 당겨지지가 않는다. 두 가지 증상이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증상이 똑같은데요. 물론 지금 피스톤이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스타팅이 당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원인은 아주 오래된 기름을 썼거나 그 다음에 이 우리 기름을 보관하는 기름통들이 지금은 하얀색 플라스틱을 지속적으로 오래 쓰시면 그 통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환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기름통을 몇 년간 계속 써버리니까 아주 끈끈한 것들이 이 피스톤에 같이 그러니까 기름에 혼합해서 같이 들어가서 엔진 속에서 피스톤을 꽉 눌러버리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증상이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엔진실 내부를 청소를 하고 피스톤도 청소를 하고 다 해야만이 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요놈과 요놈을 동시에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정말로 이 기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골 특성상 기름을 그때그때 받아다 쓰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말 두 말씩 받아다 놓고 사용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단은 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개 다 엔진을 한번 끌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 탈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굉장히 이런 증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기회가 몇 대 없었는데 작년부터 조금 이런 증상이 일어나서 AS 수리가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는 탈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간혹 가다가 주유소와 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미쓰비시 TV43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안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조금 많이 지적은 하기는 하네요. 자, 그럼 미쓰비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엔진이 당겨지지가 않는 상태니까 플라이 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는 돌아가네요. 그래도 어차피 지금은 잘 돌아가더라도 엔진을 한번 발걸을 해 보겠습니다. 상태가 그닥 많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은 엔진이 당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엔진실 내부가 그렇게 썩 깨끗하지 않다는 증거겠죠. 이렇게까지 크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TV4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썩 크게 대리기가 익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안쪽을 보십시오. 이 안쪽에 보시면 굉장히 아주 새까맣습니다. 야, 역시 피스톤도 보시면 지금 요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지저분 합니다. 지금 실린더인데요. 자, 이 실린더 내부도 보시면 지금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이쪽 벽면 쪽이나 어디나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일단은 피스톤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선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피스톤을 제거를 했고요. 좀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안에 내부가 상당히 지저분하죠. 이거는 일단은 청소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제노아를 탈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머플러가 지금 번지러졌네요. 자, 요게 이 머플러 다리 지금 이쪽 부분이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 문지러졌거든요. 근데 요럴 때는 무조건 이 머플러를 교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머플러 다리가 문지러졌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쓰면 이 볼트가 문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해주는 이 다리가, 머플러 다리가 문지러졌을 경우에는 꼭 확인을 하셔서 머플러를 교환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것도 플라이 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플라이 휠이 꼼짝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게 한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이게 뭐 붙었으면 얼마나 붙었을까 싶었는데 와, 상당히 지금 얘는 훨씬 더 많이 붙었습니다.
겉으로 봤으면 이 제노아 이 애초기가 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제노아 애초기가 훨씬 더, 이거 이틀밖에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사용하신 지가. 자, 그러면 한번 설거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동일합니다. 너무나 이거 피스톤에서부터 이 안에까지 너무나 끈끈합니다. 자, 그러면 실린더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끈끈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찍는 이유는, 이런 증상이 일어나니까 기름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셔라 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은 겁니다. 뭐 수리 내용은 제가 이런 종류의 이렇게 지금 증상이 일어나서 수리 내용은 영상으로 한 두어 번 올린 것 같은데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수리 내용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자, 요렇게 기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기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기름의 중요성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조치 요령은 그때그때 받아서 휘발유를 쓰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 기름통도 너무 오래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 뭐 기름통이야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 하지 않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환을 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런 증상이 일어나니까 기름의 중요성을 조금 알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꼭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계양전동공구 한평점이었습니다.